아유 좋다. 좋네. 왜 이렇게 좋지 여기? 그 찍고 있는 게 너무 이 정도로 먹어주는 게 좋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지금 저는 여기 나고야에 와 있습니다. 2022 AAA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고야에 왔는데요. 몇 년 만인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온 기분이어서 설레네요. 오랜만에 또 공항에 팬분들도 많이 나와 계셔서 기분이 많이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나고야의 명물 히츠마부시, 역시 나고야는 히츠마부시죠. 히츠마부시를 먹으려고 바로 나왔어요. 요새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서 진짜 쉴 틈 없이 계속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위해서 맛있는 장어 덮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뭐야, 좋다. 이게 신기하네. 나 예전에 나고야 왔을 때는 이런 데 있는 줄도 몰랐어. 매일같이 투어하고 그렇게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나올 일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걸 모르는 거지. 아예 좀 아쉽지. 드라마 촬영하고 바로 오신 거죠? 네, 며칠 동안 계속 세트장에서 찍다가 오늘 이 AAA 스케줄 때문에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이제 열심히 찍어야죠. 기분 좋고 저거 비교는 기분 좋고. 이거? 이게 아래로 찍는 거 같아. 아유 좋다. 좋네. 왜 이렇게 좋지 여기? 뻥 뚫려 있고 한적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느낌? 나고야 관광은 다 한 것 같고 밥 먹으러 가야죠. 저는 히츠마부시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히츠마부시랑 테바사키가 명물로 유명하죠. 뭐였지? 뭐였는지 기억해? 저는 동쿄테를 정말 드물게 와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와갖고 파스를 사가는 거예요. 파스랑 약간 좀 영양제들? 그리고 입욕제, 입욕제 사가요. 입욕제. 찾았어? 이런 계열이 어떤 거 같아요? 빨간색. 이거다. 5.0 이거 진짜 엄청 크게. 가끔씩 먹는데 가끔씩 팬분들이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정말 가끔씩 맛있더라고요. 1시간 24시간 내려가겠다. 4시에 계속해서 괜찮네. 뭐 진짜 딱 먹고 들어가서 운동하면 되겠다. 방어뼈 요리 먹고 싶다. 또 우나기 호네센베이 있고 뭐라 뜸이겠어? 호텔이랑 시사이즈 한 마리 반이 사이즈가 이거고 두 마리 엑스트라가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반만 이 정도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두 마리고 한 마리 반이니까 두 마리 먹어야지.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좀 진해 같다. 이제 안 찍을래요. 진짜 옥돔이 먹고 싶어. 진짜 불 엄청 세게 구운 옥돔이 먹고 싶어. 찍고 있는 게 너무 웃긴다. 뒤통수만 나. 맛있네. 간만에 진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오 씨, 맛있어. 이게 두 마리짜리. 이게 장어고. 제가 좋아하는 건 국이에요. 이제 이 그릇에다가 이걸 이렇게 옮겨놓고 기호에 맞게 기름과 고추냉이 쪽파들을 넣어서 이렇게 비벼먹고 남은 거를 여기 이제 이탈을 넣어서 말아먹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 기본적인 방법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에다가 고추냉이를 엄청 넣어서 많이 먹는 편. 야, 우리 근데 숟가락이 원래 없었지. 이게 숟가락이네. 저는 방에 왔어요. 아직 캐리어가 안 와서 요즘에는 거의 드라마 촬영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잠깐 이렇게 또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은 아니죠 사실. 또 스케줄 때문에 온 건데 쉬는 시간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더 기분이 마음이 편한 게 있네요. 아무튼 운동하고 이따 씻어야지.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운동하고 들어왔어요. 힘이 없습니다. 딱 한 시간 했어요. 운동하다 졸 뻔해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어깨 가슴 운동했습니다. 이제 씻어야죠. 근데 화면이 작아갖고 잘 나오는 건지. 사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푹 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자고 처음으로 드라마 찍는데 진짜 완전 잤어요. 완전 간만에 진짜 6시간, 2시간, 3시간 자고 슬슬, 그치? 슬슬 입어도 되지. 이 자켓은 저의 핏에 딱 맞는 하얗고 이제 그런 라펠로 포인트를 준 자켓이고 저기 있는 건 이제 벨벳, 제가 좋아하는 네이비 색깔 멋있게 요즘 계절감에 맞는 자켓입니다. 오늘 입으신 것도 벨벳? 제가 네, 또 제가 좋아하는 벨벳 자켓입니다. 네, 요즘 계절감에 딱 괜찮아요. 일본이 아직 그렇게 춥질 않아가지고 한국은 너무 추운데 지금 한국에 눈 내린다 근데. 맞아. 준비를 했고 어때? 허리 뭐 돼? 지금 이 방면이 지금 몇 시인가요? 3시. 오늘 이제 2시 반부터 레카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볼레드 카페에서 들어갈 거고 5시부터 본 행사 시작을 하면 저는 한 10시쯤 내려올 겁니다. 서울에 사진 올리고 싶은 이런 거 어제 찍다 만 거 그냥 올릴까? 이 사진 좋아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난 내가 마음에 들었거든. 바로 올리면 바로 올렸어.
아 이건 진짜 딱 몸에 잘 맞아요. 흰색 옷 진짜 많이 입긴 했지. 이거는 나중에 먹어. 이번에 가요대제전 때는 네. 좀 되게 캐주얼하고 힙하게 입어야 돼요. 조금 제가 뒤에 더 추가해볼게요. 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서 더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또 나중에 수상 소감을 할 때는 거의 이제 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말을 이렇게 많이 못했던 게 조금 몸에 아쉽고 팬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었지만 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상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이 순간 함께 있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아마 저는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스케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행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2023년 보내세요. 연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응원하러 와주신 우리 일본 팬 여러분, 리오나 히토미라사, 리오나 오빠노미라사, 홍준이 아리가또 해주셨다. 그래서 스테이지 후에 皆さんに 直接に ご挨拶したかったんですが ちょっと時間がなくて的な方です。でも今ここでこうやって皆さんに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て嬉しい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たった。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TV로 응원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Thank you.